오늘도 정다운 암호화 패싱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가운데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일 공휴일이다. 한편 암호화 패시장에는 공휴일이 없다. 1년 365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31,000달러를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1,15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00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겁나게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여럿 있는데요. 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 뛰고 이더 뛰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차례대로 시총대로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순조로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셀러, 이 마형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마다 많은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환이 엄청나다. 계속해서 회사와 이 비트코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텔레그래프에서 전화기를 케냐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새롭게 사용하게 될 화폐는 근본이제 화폐가 될 것이다. 예상했다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소식이 공식적으로다가 발표가 되게 되고 나면은 달러의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바로 꼬꾸라질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꼬꾸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달러는 결국 먼지가 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금 가격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7월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 달에 발표가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발표가 나와가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달러 던지고 비트 매입 가자.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나왔었던 찌라시, 게리 겐슬러, 사임 루머 유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전문 크립토 스캐머 팀이 있다고 하는데, 유명 트위터 계정들 중에 이 웨일 고래자가 들어간 계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다 한패거리들인데, 이놈들이 한 데에 모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다가 루머를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어제 공유를 했었던 크립토 얼럴트라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된 웹사이트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봤었던 그 기사, 게리 겐슬러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쓴게 아니라 AI가 쓴 것이라고 하네요. 자, 소름 돋는 사기 집단이 있다. 자, 이 녀석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을까? 해당 헛소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는 그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비교적 늦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감시 파트너로는 역시 코인베이스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게리 겐슬러 때문에 그가 있는 한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SEC가 이미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최근에는 레버리지 기반 선물 ETF도 승인을 한 것인데, 그레이스케일의 장외거래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월가의 양아치들이 주도하는 규제가 된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독을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ETF의 감시 파트너로 명시가 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름 아닌 코인베이스,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SEC가 코인베이스를 인정을 할 것인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블랙록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를 감시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것,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웬만하면은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자,
한편 최근에 글래스노드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린스파크 그리고 비트팜스 이외에도 여러 채굴 회사들이 채굴한 양의 대부분을 다 갖다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고래와 이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던진 물량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2만 개의 비트코인이 또 출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고래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크립토코한테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현물로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연관이 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대부분이 고래들이 사가고 있는 물량이다라고 하는데요. 고래 뒤처질 수 없다. 새우 주소들도 월 평균 33,400개 비트코인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우도 함께 간다. 모르긴 몰라도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래도 비트코인 최소한계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숫자보다 전 세계 100만 장자들 숫자가 더 많다라는 소식은 저도 전에 많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모든 사람이 결국 비트코인 한 개상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플랜 B 같은 경우는 반감기 6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가지고 불장을 거쳐가지고 18개월 후 매도 전략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다음 반감기 예정이 2024년 4월인데요. 18개월 후면은 2025년 10월쯤 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6개월 전, 반감기 6개월 전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전략 자체가 그럴싸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불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언제 팔지 몰라가지고, 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하다가 물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깔끔하게 팔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추세 저항에 맞고 후달리는 달러가 102.13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까지 흐르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들 더욱더 거세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시간 봉에서 봤을 때 RSI가 추세장을 깨고 올라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한데 이어서 분석가 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비트코인 4시간 봉 봤을 때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다. 많이 상승했지만은 과거 고점에 있었던 저항을 완전히 뚫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31,400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32,600달러 선까지 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을 뚫지 못한 비트코인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34,000, 35,000달러까지는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못 가고 31,600달러 정도까지 왔다가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올라가는 것은 가짜 상승이고 결국은 범위 아래까지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알트코인 설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뚫는다 할지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32,000달러를 주목을 해보는데, 만약에 32,000달러 위로도 갈수 있다라면, 36,000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25,000달러 때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32,000에서 떨어지느냐? 36,000에서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던 상황. 비트코인 월봉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불장 시작이다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이대로 큰 하락 없이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만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고 오래 걸리는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세가 굉장히 무섭고 앞으로 나오게 될 발표들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 및 알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갑니다. 라이트코인 반감기까지 30일이 남았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계속해서
반감기 때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상 반감기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반감기까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반감기까지 276일, 비트코인은 298일 남은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대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각각 369일, 373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얼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축적 범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저항인 2,000달러를 향해서 돌격할 수 있겠다. 2,000달러 뚫으면 어디로 갑니까? 2,1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다 뚫고 희망으로 팍팍 돌려가지고 3,500달러까지도 갈수 있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넘어선 마약 회로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톰입니다. 아톰 같은 경우도 월봉을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다가 잘 말아 올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11달러 90센트 때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택스입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간다. 스택스 같은 경우 지금 주요 구간 지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지금부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팬들이 바이낸스 이노베이션에 상장되면서 50%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많은 물량의 팬들이 또 거래소로 옮겨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50% 떡상한 코인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에 진입한 후에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최근에 독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자들 중에 49%가 장투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응답자 중에 25%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나중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달러와 마찬가지로 유로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녹아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반드시 예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층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디 나이 드신 분들은 금이나 은이라도 좀 사가지고 쟁여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경기 침체에 아무래도 진입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갈수록 쉽지 않은 세상, 부디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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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한분한 분의 힘이 크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